안녕하세요. 악기의 속 모습을 보여드리는 악기 속으로의 시간입니다. 참으로 아쉽게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클래식 음악은 이제는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TV 프로, 그리고 예능 프로, 드라마,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문화에서 접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취미 생활로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음악 감상으로만 즐겼던 것 같은데 어느덧 악기 그 자체가 삶 속에 들어와 있네요. 네, 하지만 악기의 겉모습을 많이 보았지 속모습을 보신 적은 없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악기의 속모습을 보여드리는 악기 속으로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편에서는 더블 베이스 편으로요. 더블 베이스 연주를 듣고 그리고 악기의 모습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좀 더 심화 시간으로 악기의 각 기능과 악기가 어떻게 진동을 전달해 소리를 증폭시키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운 첼로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첼로 매력이 참 많은 악기인데요. 오늘 연주는 연수진 씨의 연주로 듣게 될 텐데요. 바흐의 모음곡 1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악기 속으로 첼로 연주를 듣고 오셨는데요. 연수진 씨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매력이 넘치는 악기인 것 같아요, 첼로는. 네네. 네, 선생님 간단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첼리스트로 활동 준비 중인 첼로 연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무슨 활동을 준비하신다고요?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네.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아, 그럼 이제 유튜브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또 앙상블 팀이 있어서 사실은 이미 계속 제작 유튜브 제작과 동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연수진 씨입니다.
그 아르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개원 수석 주자로 활동을 하셨고요.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첼로라는 악기는 참 매력적인 악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첼로의 매력 몇 가지만 소개해봐 주실래요? 첼로의 매력은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하며 또 저희가 심장 위에 바로 얹고 하는 연주는 첼로뿐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로 인해서 연주자의 감정 전달이라든지 표현력, 그리고 폭넓은 표현력과 폭넓은 기교를 가장 잘 요즘 표출해내는 아주 매력적인 악기라고 요즘 인기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자부심이 대단하신데요. 네, 네. 그 한편 첼로를 연주하시면서 네. 중간에 제가 그때 전에 잠깐 듣기로는 악기를 수리를 하시게 된 네. 경험도 있으시다고. 네, 네. 네, 제가 앞판을 아예 오픈을 해서 아예 그 속에 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내장기관을 다 새로운 걸 네, 수혈을 받았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요. 새로운 심장, 새로운 폐, 새로운 척추까지 해서 이렇게 정말 큰 대공사 거의 5개월 정도가 넘게 걸린 대수리를 했었습니다. 네. 큰일을 겪으셨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악기의 속 모습도 보셨겠네요. 네, 네. 그게 일반적으로 참 보기 힘든 모습인데요. 공교롭게도 1편과 2편 모두 자기 본인 악기의 속 모습을 다 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악기의 속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죠. 저희는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악기의 속 모습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이 악기는 무려 소련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제작된 악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블럭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본인 악기와는 좀 다른 모습인가요? 어떠세요? 아니요.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좀 흘렸거든요. 그렇죠. 사실 연주자에게 악기를 오픈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좀 굉장히 눈물이죠. 네, 눈물입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또, 네. 혹시 이런 명칭이나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네, 지금 저음 쪽을 예. 제일 많이 담당해주고 있는 이렇게 긴 게 이 안에 있는데 이걸 예. 베이스바라고 해요. 그래서 그쵸. 저음 소리를 컨트롤해주고 저는 이제 이거를 바꾸고 나서 사실 소리가 젊은 피를 수혈받은 느낌으로 악기가 저음이 더 굵어지고 지금 너무 좋아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스바가 아까 말씀하신 척추나 심장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베이스바는요, 앞판의 진동을 골고루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악기가 줄의 진동을 브릿지를 통해서 앞판으로 진동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앞판 같은 경우는 스프러스라는 아주 무른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침엽수, 이제 소나무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뒷판과 앞판 사이에 사운드 포스트라는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이 나무 기둥을 통해서 뒷판에 진동을 전달해주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주를 줄을 울려서 소리를 내게 되면 이 악기는 줄의 울림을 이렇게 각 부분을 통해서 소리를 증폭시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뒷판을 덮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아까는 보시지 못했던 이 악기의 뒷판인데요. 뒷판은 메이플, 단풍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단한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게 고음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뒷판입니다. 뒷판의 안쪽 면을 보시면 이렇게 라벨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악기의 간단한 생년월일, 제작자 등 대략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악기의 소리를 영향 주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밑에 꼽히는 엔드핀, 그리고 엔드핀을 이어주는 테일거트라는 줄도 그렇고요. 브릿지의 재질은 말할 것도 없고 줄을 걸게 되는 테일피스라는 부품도 소리를 변화를 주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 현악기가 300년이 넘게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네. 마치 연주자들이 무대 연주하기 전에 많은 노력과 고민의 흔적을 보이듯이 악기도 이런 흔적을 갖고 있다는 점 참 저는 흥미롭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네, 이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연주자들이 느낀 점은 관객들과 소통이 너무 중요하고 저희에게는 관객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또 한 번 다시 느꼈기 때문에요. 비록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지라도 저희는 또 따뜻한 위로를 계속 전해드리려고 더 많은 유튜브나 동영상 활동을 통해서
관객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는 연주자들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악기 속으로 시간 어떠셨나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연준 씨의 연주를 청해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슨 연주 준비하셨죠? 네, 데이비드 포퍼의 헝가리안 랩소디 넘버 68 준비했습니다. 데이비드 포퍼의 헝가리안 랩소디, 첼리스트 연수진 씨와 피아노의 김효정 씨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